이상조의 행복한 음악 이야기. 네, 뮤직 스토리텔러가 선곡한 음악을 들으면서 이야기도 나눠보는 이상조의 행복한 음악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음악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시간인데요. 이상조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조입니다. 네. 자, 오늘은 한 달에 한번 초대 손님을 그렇죠. 모셔서 함께 신청곡을 들어보는 코너 속의 코너 내 마음의 노래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의 문화 예술가 분들이 나와서 개인의 경험이나 사연 그리고 선곡한 음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그럼 코너 속의 코너 내 마음의 노래 시작합니다. 문화 예술인들이 사랑한 음악, 내 마음의 노래. 이상주의 행복한 음악 이야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지역의 문화 예술인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이 사랑한 음악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으로 지역에서 캘리그라퍼로 좋은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복딩이 박수정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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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이상조 선생님께서 지역에서 또 캘리그라퍼로, 캘리그라퍼가 캘리그라피를 하시는 예, 그렇죠. 분이죠. 예. 아, 박수정 작가님, 네, 이렇게 또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복딩이신가 봐요? 네. 왜 복딩이신가요? 복딩이는 복덩이 방언이고요. 어릴 때 이렇게 볼이 통통하고 코가 이렇게 눈도 크고 코도 이렇게 좀 볼에 묻힌 그런 포동포동한 아이여가지고 지금은 전혀 안 그러시죠? 그렇죠. 예. 완전 V라인이신데 예, 제 나이에 V라인은 별로 통통한 게 더 좋아요. 복덩이란 소리 많이 들었는데요. 뭐 결정적으로는 지금은 하늘에 계시지만 시어머니가 처음에 제가 결혼한 날 돼지 꿈을 꾸셨대요. 제가 돼지를 안고 엄마하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셔서 복딩이가 우리 집에 왔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머님 생각도 나고 그래서 그냥 복딩이라고 했는데 이름을 이렇게 짓고 보니까 제가 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그냥 괜히 예뻐해 주신 게 많아서 그냥 그런 에너지 복을 좀 나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복딩이라고. 그러면 그 닉네임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다른 이름으로. 예. 아, 뭐 이렇게 캘리그라피 작품을 딱 쓴 다음에 네, 밑에 작가 그렇죠. 이름 복딩이. 네. 아, 서해에서는 사실은 복천이라고 복을 흐르게 한다는 호를 쓰고요. 네. 캘리그라피에서는 복딩이라고 쓰고 있어요. 네. 본명보다 더 유명하시죠? 그래요? 예. 복딩이 검색하면 나오나요? 그렇죠, 나옵니다. 네이버에. 자, 뭐 말도 참 또 복 있고 또 예쁘게 해주시는데요. 뭐 요즘 캘리그라피도 많은 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또 관심도 많이 갖고. 그렇죠. 예. 또 어디 가면은 캘리그라피를 이제 실제로 또 이렇게 해주셔서 네.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캘리그라피 정확하게 이제 하시는 분께 어떤 네. 일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캘리는 네이버 검색창에 딱 치시면 서해로 나와요. 서해? 예, 예. 우리나라에서는 서해로 나오는데 원래 캘리그라피에서 캘리는 그리스 언어로 아름답다는 뜻이고요. 그라피는 서풍, 화풍을 말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서풍, 뭐 그래서 뭐 아름다운 손글씨로 통하기도 하고요. 아름다운 글씨, 손글씨 뭐 이런 손글씨.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어원적인 뜻에서 요즘은 좀 분야가 확산되고 있어서 제가 다시 정의를 내리면 서해의 서풍을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의 서풍과 산업 디자인이 만나서 예술적으로 또 대중적으로 종합적으로 추구하는 종합 예술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네. 네. 그 제가 처음 네네. 그 캘리그라피를 접한 게 저희 직원이 예전에 네. 한 10년 전인가 뭐 그때쯤에 그 배우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 예쁜 글씨 약간 그 정도 개념이었다면 요새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글씨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을 하고 종합 예술이라고 할 정도까지 발전이 됐는데 실제로 우리 그 시민들이 캘리그라피를 배웠을 때 일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캘리그라피가 점점 이제 진화되고 있어서 뭐 두 가지 정도로 만약에 활용이 되면 대중적으로 활용이 되면 각종 공예 뭐 천에다가 그림 글씨를 쓰고
우드버닝이라고 해서 태우기도 하고 또 양초, 석고방향제 등으로 접목이 가능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또 작게는 편지 봉투에 메시지를 그렇죠. 예쁘게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주는 그런 것도 사용되고 있고 또 예술적인 활용도 요즘 많이 돼요. 이제 나이 드신 제자들이 많거든요. 제가 그런 분들은 예술가가 되는 게 어릴 때 꿈이었다든지 뭐 이런 분들은 이게 자유로우니까 부담이 덜하신 거예요. 서예나 다른 한국화 뭐 이런 전통보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주변에 공모전도 되게 많고요. 요즘은 예술협회에서 캘리그라피라는 분야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전시도 하시면서 작가로 꿈을 꾸실 수도 있는 예, 거기까지 되고 있어요. 많이 확대되고 발전이 됐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니까 캘리그라피 배우시는 분도 저도 계신데 그 저한테 뭐 좋아하는 사진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러셔서 제가 보내드렸더니 그 사진 여백에 네. 딱 글 예쁜 글씨를 딱 쓰셔서 저한테 다시 보내주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좋아하는 사진에 멋진 글이 담긴 거기 딱 사진 옆에 글이 딱 있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네, 포토 캘리그라피라고. 그게 포토 캘리그라피예요. 포토 캘리그라피. 뭐 다양하게 쓸 수가 있네요. 자, 오늘은 지역에서 캘리그라퍼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박수정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이제 박수정 작가님의 일하는 캘리그라피 이야기 들어봤지만 좋아하시는 청옥해주신 노래를 또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곡을 선곡해 오셨나요? 양희은 씨의 참 좋다라는 노래예요. 참 좋다. 양희은 씨의 참 좋다.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제가 어릴 때 한 20대 30대 때 뭐 좀 모든 걸 다 잘해야 된다는 약간 완벽주의 스타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앞만 보고 열심히 이렇게 살다가 옆에 이제 꽃이 마당에 피고 지는 것도 좀 잘 모르는 폈나 보다 졌나 보다 이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마당에 핀 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꽃 사이에 햇살도 너무 예쁘고 그런데 이제 문득 이제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제 옆에서 항상 있어주는 고마운 사람들이 생각나서 이 노래 들으면 좀 벅차기도 하고 뭉클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그 어릴 때는 꽃이 지고 계절이 변하고 이런 거를 잘 몰랐는데 예. 저는 한 1, 2년 전부터 2, 3년 정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네. 꽃이 예뻐지기 시작하면 나이가 든 거라고. 네, 이제 좀 약간 고급스럽게 네. 말하면 익어간다고. 그렇죠. 상규쌤은 꽃이 보이기 시작할 때가 저는 한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네, 나이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청해 주신 노래 양희은의 참 좋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햇살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네가 고맙다 바람이 참 좋다 볼레움도 참 좋다 사이로 너의 눈망울이 예쁘다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두 눈 감고 날아가 두 팔 벌려 하늘 보며 내겐 소중한
네, 지역에서 캘리그라피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수정 작가님의 신청곡 양희은의 참 좋다 듣고 오셨습니다. 아, 좋으네요. 네, 노래가. 앞으로 또 어떤 곡을 또 선곡해 주실지 또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또 노래를 듣기 전에 얘기를 좀 더 나눠봐야죠. 처음에 그러면 캘리그라피를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네. 어릴 때 할아버지하고 아빠가 자주 붓을 드셨어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뭐 글씨를 배운다 이런 건 아니고 낙서를 옆에서 많이 하고 놀았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붓으로 노는 캘리그라피가 있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좀 알고는 있었어요. 젊을 때.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배워야지 하다가 뭐 그런 일을 하셨나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붓을 갖고 놀기가 할아버지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냥 이렇게 네. 동네에서 이제 뭐 종갓집이시다 보니까 글씨 이제 뭐 동네 분들 뭐 돌아가셨을 때 뭐 써드리고 예, 묘비 뭐 써드리고 이런 것들을 하신 명필이셨나봐요. 아니 50대 분들만 네네. 하셔도 어릴 때 서당을 다니셨던 분들도 계시고 네. 뭐 향교라든지 이런 데 서원이라든지 가서 거기서 이제 붓글씨를 배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걸 어릴 때부터 이제 보고 배우셔서 뭐 그래서보다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놀다가 예, 본격적으로 30대 때 좀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취미로 SNS에 이렇게 좀 뭐 모두 만들어서 같이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좋아요가 계속 눌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쪽지로 소품도 제작 가능하냐고 이 우리 지역 아니고 또 어디 팬클럽 가수 팬클럽에서 뭐 주문도 하시고 이래서 예. 아, 그냥 네. 취미로 하시다가 SNS를 제가 좀 좋아해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좀 이렇게 올렸어요. 아, 글씨를 써서 올렸더니 네네. 그러니까 네. 뭐 굳이 이렇게 뭐 이렇게 제작하려고 한 건 아니고 네. 네. 그냥 취미를 올리다가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저희 상품에도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냐. 네, 뭐 그런 식으로 네네. 자꾸 이제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강의 요청, 제 교육학 전공이라 강의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하면 하니 하면 안 되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우연히 20년 동안 했던 교육을 접고 5년 전부터 전업 작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게 그 정도까지 20년을 했던 직업을 그냥 그렇죠. 포기하고 나서 그렇게 할 정도까지 되셨나 봐요. 좋아하던 일이라서 아마 자연스럽게 재밌었어요. 예. 저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뭔가 하다가 너무 좋아하는 일을 그냥 취미처럼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거 해도 되겠다. 그럴 때 제가 행운인 거죠. 자, 그러면은 상조 쌤도 궁금한 게 있으시죠? 예. 그 캘리그라피를 막상 해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이건 좀 힘들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거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재밌다, 더 좋다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캘리그라피는 이제 전통을 파괴하는. 아주 도발적인 예술이에요, 사실은. 예, 서예. 처음에는 그 서예 네. 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뭐 관계가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처음에 생겼을 때는. 그 정도까지? 다르지 네. 아닌가요? 아주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네. 그런데 서예 분야에서 네. 캘리그라피를 인정하시는 분들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이 획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지난번에 보니까 충북에서 아주 대표적인 서예가 분이 전시회를 하는데 가봤는데요. 지금은 캘리그라피를 응용한 그런 작품들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접목을 하셨네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군요. 현대서예라고 해서 예, 그렇게 또 접목을 하시기도 해요. 예,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캘리그라피가 어차피 글씨를 쓰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붓을 여러 종류 쓰실 것 같은데 네. 이런 얘기가 있죠. 프로는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붓의 품질에 따라서 뭐 비싼 붓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작품이 영향을 받는지 아니면 뭐 나하고 맞는 붓이라면 가격이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아도 잘 써지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네, 저는 예술에 있어서는 재료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도구가 중요하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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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방송 장비가 중요하듯이 예, 가격은 그 기준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털이다 보니까 붓이요. 그렇죠. 좋은 예. 털로 쓰면 더 잘 돼요. 그리고 종이도 좋은 한지가 더 잘 되긴 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붓과 종이를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소설가이자 캘퍼인 이회수 선생님은 예. 젓가락으로 글씨를 쓰세요. 아, 진짜요? 예, 예. 그리고 젓가락이면 나무젓가락. 나무젓가락. 예. 그럼 어떻게 글씨 써요? 거기다 묻혀가지고? 네, 먹물을 묻혀서. 근데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얼마 전 전시에서 나무뿌리를 캐서 빠가지고 붓을 만들었기도 하고 네. 화장하는 볼터치 브러쉬 같은 걸로 글씨를 쓰기도 해서 뭐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본인에게 맞는 것을 찾고 그런 걸 부지런히 탐구해야 돼요. 본인에게 맞는 걸 찾는 게 더 중요하긴 하죠. 예, 그걸 찾는 과정을 좀 즐기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소리를 낼 때도 왜 컵에다가 물 이렇게 담가가지고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또 뭐 물통을 가지고 또 뭐 연주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계속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처럼 캘리그라피도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소재도 찾고 뭐 나무로도 해보고 뿌리로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이제 국악을 보면 무슨 무슨 류라고 해서 연주법이나 노래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가지고 아 이거는 어느 선생님한테 배운 것 같다 뭐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캘리그라피 분야에서도 야 이거는 무슨 선생님의 글씨체 같다 뭐 이런 거 누구에게 배운 것 같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한 선생님께 서법을 익혀서 글씨체를 이어받아가는 거는 매우 의미 있고 굉장히 훌륭한 일이에요. 네. 되게 어렵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욕심이랄 수도 있지만 다양한 글씨를 배워서 저만의 체를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거든요. 그래서 캘리그라피 복딩이체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뭐 그러면 더 좋겠지만 뭐 그래서 캘리그라피 현대서예 전통서예 등을 되게 부지런히 배웠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전통서예는 계속 하고 배우고 있고요. 스승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워서 모방보다는 변형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을 익히고 그것을 변화하는 과정을 계속 배우고 연구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네. 지금 본인이 느끼기에 네. 나는 그런 서체를 만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다른 분들이 어디 가다가 제 글씨가 있는 걸 보면 복딩이 쌤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아직 제가 이런 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스스로 만족하기에는? 스스로는 보다는 뭐 냉정하게 아직은 조금 네,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탁 했는데 이 체는 그 누구도 나의 정체성을 탁 드러내는 그런 체가 나온다는 게 그렇죠. 대단한 거 창작이죠. 창작.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자 이제 노래 하나 들을 때가 됐습니다. 두 번째 가져오신 곡 어떤 곡인가요? 모세다 데스의 LS2를 선곡했어요. 네? 모세다 데스의 LS2. 예, 예. 좀 생소한 곡인데 어떤 곡인가요? LS2는 당신이라는 뜻이고요. 당신은 이란 뜻이에요. 스페인의 노래인데 원곡의 뜻은 사랑 고백인데 우리나라에서 쌍퉁스라는 혼성 밴드가 그대 있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움을 표현으로 내용을 바꿔 불렀어요. 네. 제가 음악을 많이 좋아해요. 음악도? 네. 살짝 공부를 한 적도 있어서 네, 근데 재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나 뭐 교회 중창단, 뭐 어릴 때 합창단을 계속했고요. CBS 합창단하고 레이디 싱어즈 합창단에 얼마 전까지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음악을 좀 즐기는 편이었는데 어릴 때 이제 중창단에서 이 연주를 이걸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의미는 모르고 하모니가 이게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하모니를 따라서 부르다가 어느 날 어떤 카페에서 LP로 이걸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사랑을 해서 그랬나 봐요. 야, 그랬군요. 네. 자, 그럼 어떤 노래, 어떤 느낌의 노래일지가 궁금한데요. 모세다 데스의 LS2 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에레스 투 como una mañana de verano como una sonrisa eres tú así eres tú toda mi esperanza eres tú como lluvia fresca en mis manos
eres tú, como una guitarra en la noche. Todo mi horizonte eres tú, eres tú.네, 모세다 데스의 당신은 이란 뜻의 에레스투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네, 이 노래는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 제가 이 LP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다 데스가 젊은이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이라는 뜻인데 앨범 자켓을 보면 전혀 젊은이 같지 않은 한 40대 정도 돼 보이는 그 분들이 다섯 분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음이 그렇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실제 나이는 젊은데 그렇게 뭐 수염을 기르고 막 이렇게 약간 그 뭐 집시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오늘 박수정 작가님이 노래를 세 곡 준비해 오셨는데 오늘 두 곡을 벌써 들었습니다. 벌써 네,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신청곡 듣기 전에 오늘 라디오에 직접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제가 복딩이라고 많이 잘 웃고 다녀서 되게 유쾌하게 살긴 하는데 은근히 어릴 때부터 좀 소심하고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떨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이걸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연습하고 왔는데 진행을 너무 두 분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되게 특별한 경험을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감사했습니다. 네, 좋은 곡 들려주셔서 마지막 어떤 곡도 선곡해 주셨는지 궁금한데요. 보니까 이선희, 이선희 씨의 인연. 아, 이 노래는 발음을 잘해야겠네. 네, 이 노래 많이들 또 좋아하시잖아요. 아니면. 네. 갑자기 직격탄을.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 노래 선곡해 주신? 제가 좋아하는 아까 참 좋다랑 인연은 제가 작품으로 한 적이 있어요. 두 개를. 근데 이 노래 가사를 네, 작품으로? 인연은 제목을 인연으로 썼고요. 그래서 제가 명함에도 놓고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네. 두 개 다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 이 곡은 이별에 대한 그리움을 다룬 곡이긴 한데 저는 이별 이전에 이 곡을 들으면 좀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연을.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한 10여 년 정도 교육 사업을 했어요. 근데 목표 중심적으로 살아서 다섯 개의 창업과 창업 컨설팅 뭐 이쪽으로 굉장히 바쁘게 살았거든요. 20대 후반부터 다섯 개. 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살아서 그때 근데 사업적으로는 좀 잘했다라는 생각 말은 들었지만 네. 사람을 잃었어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한때 심하진 않았는데 대인기피 비슷하게도 왔던 시절에 저에게 선물 같은 인연들이 좀 있었죠. 예, 그래서 그들이 나를 잡아줘서 덕분에 제가 과감하게 그 직업을 놓고 캘리그래퍼로 도전할 수 있는 힘도 줬어요. 그래가지고 고마운 인연들을 이렇게 좀 기억하고 지키고 싶어서 이 곡을 즐겨 부르고 듣곤 해요. 아주 의미가 있는 네. 그런 곡이네요. 자, 오늘 이상조의 행복한 음악 이야기. 오늘은 코너 속의 코너 내 마음의 노래 시간으로 함께했는데요. 지역에서 캘리그래퍼로 캘리그래피 작가로 좋은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복딩이 박수정 작가님 모시고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신청곡이네요. 이선희의 인연 들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상조쌤 박수정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란 걸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 맺지